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의 치매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 및 자체 봉사단을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보람일자리 사업 건강 코디네이터는 가정 방문 인지 재활을 통해 경도 인지 장애 대상자의 치매를 예방하고 또 병증 치매 환자의 치매 경과를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중점한다는 것이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는 점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건강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활동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르신 맞춤 수준별 활동을 계획하고 또 여러 수업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열정과 노력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셔서 어르신 및 보호자와의 관계, 센터의 의사소통 등도 원활히 진행되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삶의 만족과 사회 참여를 통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기운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도 전달되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력단절로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플러스 센터에서 이것저것 이제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람일자를 알게 돼서 2018년에는 공공복지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고 2019년에는 또 경로복지 파트너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건강 코디네이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또 신청을 해서 지금 아주 너무 신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거 어르신, 남자 어르신을 또 수업을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증이 좀 있으시고 처음에는 수업 자체를 좀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도 좀 잘 안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문 여는 것 자체도 막 10분씩 걸릴 정도로 좀 그렇게 좀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셨는데 회기가 거듭될수록 너무너무 이 수업을 기다리시는 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무표정하시지만 이게 이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달라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농담도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밝아지시고 그리고 저희를 좀 기다리시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럴 때 정말 선생님이랑 나오면서 아 진짜 이럴 때 참 우리 참 보람된 것 같아 그리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면서 앞만 보고 살고 우리 나이 때는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가장 제가 얻은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감사 마음과 행복으로 차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까지 이 전업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인생의 이모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출가와 더불어서 좀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의 그 50플러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좀 나이가 들을수록 그 좀 의미 있는 그 삶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프로그램은 도구일 뿐이에요.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합의되는 그런 소통의 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르신을 진정성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어르신이 프로그램 잘 못해도 같이 와서 놀아주고 말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못 얻는 거 다 도와주셔가면서 가르쳐 주시니까는 너무 고맙습니다. 오시는 날짜를 엄청 기다려요. 제가 아침부터서 11시 될 때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린 젊은 세대고 또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그냥 진짜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자리에 내가 진짜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도 자존감이 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어르신들과의 만남도 계속 더 하고 싶고요. 또 보람된 마음도 또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지 프로그램에 더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역량 있는 강사로 가기 위해서 그 폭넓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활동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20플러스 보람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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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